왜 이렇게 택배가 많아? 뭐야 이거? 헐어? 이나 씨! 미윤아! 문 좀 열어봐! 어이! 야, 이미윤. 안에 있는 거 다 알거든? 빨랑 문 안 열어? 싫은데요? 언니가 나가라고 통보했다면서요.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지금 당장 어딜 가라고. 그걸 제일 바 아니죠. 저기 미우 씨. 야! 야! 근데 우리 집 밖에 못 나가요? 산책도 못 가고 편의점도 못 가고? 어. 저기 잔뜩 장 받아놨으니까 찾아 먹어. 저 인간한테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? 안 통하면 신고해. 네가 전에 그랬잖아. 가택침입으로 신고하면 된다며. 아, 퍽이나. 야, 너 CCTV 보려고? 보지 마. 이젠 전화도 받지 말고 아예 관심을 꺼, 관심을. 너 그게 그렇게 어렵니? 이게 최선이에요? 정말? 왜? 맛있기만 한데. 하긴 요즘 내 입맛이 주제에 안 맞게 너무 고급화되긴 했죠. 한 번 올라간 입맛은 내려오기 힘든데. 응? 언니,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 안 나요? 아, 여기서 고기를 굽...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, 어? 육즙이 막, 어. 와, 이런 거 다 어디서 먹게? 마트에 다 팔던데? 이나 씨는? 올라갔어요. 가서 전에 절대 물러날 생각 없다고. 내 마음 받아주기 전엔 여기서 지낼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. 들어오래요, 절대 안 들어가. 진심이에요? 아저씨 마음. 보면 몰라? 야, 생각을 해봐라. 복수하겠다고 그런 거였으면 내가 이딴 짓을 왜 해? 이 집 팔고 나가버린 그만이지. 그래, 안 그래? 그쵸. 그렇긴 한데. 그럼 믿게 만들어봐요. 워낙 당해온 게 있으니 쉽진 않겠지만 솔직히 지금 언니 나만 믿고 싶을 거예요. 그러니까 믿게 해주라고요. 어떻게? 아, 그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돼요?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건 뭐다? 끈기. 여기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. 이거 고기 말고! 끈기. 알았어. 고마워. 야, 일단 너라도 먹어봐. 어? 응? 고기인데? 소고기! 봐! 1등급 뿔뿔! 그래도 우리가 있죠? 안 먹어요. 에이, 그러지 말고 한 입만 해. 자, 아. 드시어라. 끈기.
같이 앉아놨어. 비가 쏟아져. 열은 없어요. 그럴 리가. 오들오들 떨리고 막 추운데? 애취! 불쌍한 척해도 소용없어요. 그럴 리가. 척이 아니라 진짜 불쌍한 겁니다. 5년에 야외치치마다 독감이라뇨. 뭐 다른 검사는 안 합니까?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. 30분이 기본 진료라며 환자 차별하는 겁니까? 안 돼요. 얘기해요, 30분. 처방전 받아가요. 피검사할까요? 에이, 좋아요. 뽑아가요. 호르몬 검사 하고 싶어 했잖아요.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나도 좀 알고 싶네. 이건 언제... 몇 달 됐어요? 25? 아, 정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5가 나왔어요? 의사도 놀라던데요? 와, 그럼 진짜 많이 떨어진 거네. 그때 17쯤이었으니까... 네? 네? 뭡니까, 그 표정은? 거짓말하다 딱 걸린 표정인데?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검사 했어요? 언제? 아, 지난번에 내가 당신 구해주려다가 머리 다쳐서 입원했을 때? 자기 멋대로 집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온 날이었죠, 아마?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출까지 했겠습니까? 안 보면 되겠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보고 싶어 죽겠는데! 그러니까 그때 내가 걱정돼서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때는 이때다 검사하려고 붙어 있었던 거였네요?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?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감동하고 괴로워하고 와, 완전 속았네, 속았어. 아,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한 거죠. 워낙 싫어하니까 몰래 한 거고. 근데 지금은 왜 안 하는 겁니까? 자기 환자는 절대 포기 안 한다면서요. 한 입으로 두 말해요? 미윤아! 이분 피검사 하신대. 확실하게 뽑아드려. 피검사. 안 아프게 뽑아드릴게. 믿어보셔. 아니야 몸이 너무 진짜 의사 나와. 아 이리 오시오. 미나씨! 냉큼 오시오. 미나씨! 얘 자격증 있어요! 너도 진짜 대단하다. 그 와중에 피까지 뽑으셨어? 자기가 막 뽑아달라고 드리밀드라니까. 아 그래서 결국 쫓아내는 건 실패한 거네? 아 절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헐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거겠지. 아무래도 너 또 홀라당 넘어갈 뿐이다. 아 진짜 어쩌려 그래. 어 환자 오셨다. 나중에 통화해. 야